그 이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재물을 사루었습니다. 얼마 후에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화가 그 대제사장 가정에 이르렀어요. 경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백성들의 이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시간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점화하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영원한 오십엄의 제사장 형제 오십엄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보통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해라 할 때는 십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십엄을 보여주겠니? 네 대를 따라 해야 되는데 오십엄이라는 뭐 그거는 표준 말은 아닌데 하여튼 잘못된 십엄을 보여주는 것을 오십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에서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이거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 엄마 아론의 와이프는 엘리세바라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입니다. 그 나답 이름의 의미는 자유스러운, 즐겨하는 그런 뜻이고, 아비후는 그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 이름이 12번 나오는데, 언제나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나왔어요. 시므온과 레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첫째 언급이 조금 아까 했었던 출애굽기 6장 23절이고 마지막 언급은 역대상 24장 2절에 이두 아들이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아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잖아요. 그래서 내형 아론과 그 아들 야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내게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70인 장로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오게 해서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특권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폈다. 그것은 하늘색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함,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언제나 그 향불을 킬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불이었고 거기서 이제 향으로 올라가 분향을 했었는데 자기가 가진 불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했다고 레위기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성소에서 봉사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정말 어떻게 술을 마시고 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을 오길자 집사님 이거 주정음료의 사용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정음료의 사용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물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하여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말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이 있으니까 그냥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것이 후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성애 집사님, 요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나답과 아비우에 대해서 뮤트 풀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높여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한층 더 중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큰 빚을 받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처벌하시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빚과 특권은 주어진 빚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네, 여기에서 치명적인 기만이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 배웠고 이런 큰 자격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 한것 때문에 벌을 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여기 이렇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김하자 집사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뮤트 풀고요. 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러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되었다.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네, 아론 대제사장이고 정말 귀한 분이었는데 우유부단한 기질, 그것이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이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여기 기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울 수도 없었어요. 슬픈 표정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아론은 그 아들이 두 아들이나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사 드리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냥 아론은 아무 표정도 할수 없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그 성격, 우유부단했다는 성격, 그것 때문에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룩함, 구별을 위반한 사람들, 그랬는데, 아담과 해와, 그죠? 이렇게 쫙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왔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배반해서 이야기했었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릴 때까지 어떤 유대인, 이거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할때 안식일에 저기 나와서 나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죽이셨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고라의 자손 중에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대해서 이야기하셨느냐? 우리도 다 레위 자손인데 왜 고라가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너만 제사장직을 하느냐? 왜 나는 제사장직을 할수 없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렇게 고라와 식구들이 있는 거서 있는데 땅이 밑으로 이렇게 크게 파지면서 글로 다 빠져서 전부 죽었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 이거는 250명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잠깐 모르겠는데, 다단과 아비람 온까지도 다 함께 땅으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250명 제사 드리는 거기에 죽었는지, 내가 지금 잠깐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50명이 이 제사 드리는 향불을 들고 서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모두 함께 죽였습니다. 거룩함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므리,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모압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할 때 모압 여인들을 다 데리고 막 오고 그랬어요. 시므리는 이 레위 지파였거든. 시므온 지파라 그랬는데 시므리가 이제 그 여자 그 모압의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에 있는 그 사이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때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라 그랬는데 엘르아살이 시므리하고 그 여자 고 뭐라 그랬어 이름이 누구 아세요? 기억 고어고 생각이 안 나는데 고습이라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이 아니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 시므리하고 고스바를 한꺼번에 찔렀어요. 그래서 둘다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레위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한 사람들, 여기에 시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지만 2년 됐을 때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번제를 막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럴 때 기다리다가 안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
될 것을 사울이 했기 때문에 여기 거룩함을 위반한 사람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웃사 그 다 알죠? 그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42명의 소년들 누군지 아시죠? 어느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 40여 명이 와갖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놀렸잖아요. 그럴 때 암컴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이 소년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주 부강하게 되었어요. 아주 그 나라가 잘 되니까는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향불을 드리러 제사 지내러 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니라고 나오시라고 왕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제사장 아사랴라고 했는데 빨리 성소에서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할 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빨리 내쫓았고 왕도 그냥 막 급하게 나갔고 죽을 때까지 문둥 환자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거룩하게 행동하지 못한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어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팔려고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야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손자 이름은 안 나왔는데 대제사장의 손자인데 그 앗수르 왕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다른 나라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 약속한 돈 자기가 내가 이만큼은 감췄습니다. 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연금도 드리고 자기네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 거룩한 성을 짓밟는 사람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계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기를 볼 수 있나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참 하나님과 거짓신의 구별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과 거짓신의 구별. 둘째 계명은 참 예배의 방법과 우상숭배의 구별.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이름들의 구별, 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에서는 제7일과 다른 날들의 구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또 다섯째 기별은 나의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구별. 또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자신의 배우자와 타인의 배우자에 관한 관계의 구별. 여덟째 계명은 자신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자신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의 구별. 아홉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과 거짓의 구별. 열째 계명은 정당한 소원과 정당하지 않은 욕망의 구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냥 구별이라는 것을 잃지 못하고 그냥 저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외웠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구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내 것과 남의 것에 모든 구별이 여기 이렇게 기억돼 저기 적혀 있습니다. 이거 참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종교의 본질에서 거룩함, 구별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 일과 지금 금방 하셨던 그 계명에 네. 10계명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해 주시볼래요? 네. 이거 이제 녹음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하나님과 거짓 신의 구별 첫째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둘째는 참 예배의 방법과 우상 숭배의 방법.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이름의 구별.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니까 제7일과 다른 날들의 구별. 다섯째는 우리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구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넘길게요.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은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시간인데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우리가 성소를 공부했으니까 성소는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구별된 거룩한 인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분이었잖아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이제 십일조와 헌물, 우리의 연금은 구별된 거룩한 수입과 소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와 헌물,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헌금이죠. 그 다음에 정한 음식. 구별된 거룩한 식생활, 정한 음식,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정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십계명, 이 우리 세상에 엄청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말씀, 구별된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말씀은 거룩한 책이죠. 또 구속받은 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구속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은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고 성소는 거룩한 공간이고 제사장은 구별된 인간이었고 십일조와 헌물은 수입과 소유가 구별된 것이고 또 거정한 음식, 십계명, 성경, 구속받은 자, 우리가 십계명은 구별된 법이고 성경은 구별된 책이고 구속받은 자,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세상에 엄청 많은 책 가운데서 성경만한 책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서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잊지 말라. 정말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답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그런 귀한 신분이었는데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좀 붙여주신 그 불로만 했어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거룩함을 손상하지 말라. 구별의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는 정말 거룩하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술과 같은 주정 음료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술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해치는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라. 구별된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많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했던 거,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하지 말라.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거룩함을 손상하지 말라. 술과 같은 주정 음료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말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